함께 성장한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책이나 영화로 한 번쯤 보셨죠?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키팅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려는 순간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는 장면은 지금 다시 봐도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 중에는 인생이 바뀔 만큼 큰 영향을 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백만장자 연설가인 레스 브라운, 그는 생후 6주 만에 입양되었고 그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5학년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한 학년 유급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열등생으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교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말했죠. 학생, 칠판으로 가서 내 말을 받아 적어봐. 레스 브라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할 수 없지? 저는 이반이 아니에요. 그러자 선생님은 상관없어,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스는 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지? 저는 교육가능 정신지체자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에게 가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누군가의 의견이 너의 현실이 되지는 않아. 그 말을 들은 레스 브라운은 심장이 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레스 브라운, 삶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굶주려야 해 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무언가를 느낀 그는 선생님께 말하죠. 선생님, 저는 DJ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DJ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레스는 하지만 지금 직업이 없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그건 중요치 않아. 가진 게 없을 때 기회를 준비하는 게 낫다. 기회가 왔는데 가진 게 없을 때보다는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레스 브라운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마이애미 해변에 WNB의 DJ로 지원을 합니다. 담당자를 찾아가서 레스는 안녕하세요, DJ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그를 보더니 방송 일을 해본 적 있는지 묻습니다. 레스는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담당자는 그럼 저널리즘과 관련된 일을 해봤는지 묻습니다. 레스는 안 해봤다고 말합니다. 담당자는 그럼 줄 수 있는 일이 없겠네요 라고 합니다. 레스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이어서 허락하기 전에 7번은 거절할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봐. 레스는 다시 그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레스 브라운입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DJ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담당자는 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어제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레스는 하지만 누군가 일을 쉬거나 해고당했을지도 몰라서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아무도 쉬거나 해고당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레스는 다음 날에도 그를 처음 보는 것처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스 브라운입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화가 나서 레스를 쳐다보더니 그럼 커피 좀 가져와요 라고 합니다. 레스는 기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아침방송 DJ에서 방송 책임자로, 지역사회 활동가에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정치평론가에서 3번이나 당선된 의원으로, 파티나 나이트클럽의 MC에서 기조연설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레스 브라운 뿐만 아니라 2019년에 가장 많은 돈을 번 남자 배우 랭킹 1위에 오른 드웨인 존슨도 인생을 바꿔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항상 불평이 많았고 덩치는 컸으며 16살에 체포도 되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에는 가기 싫어서 교직원 화장실로 갔는데 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은 여기 쓰면 안 돼요 라고 했죠. 덩치가 컸던 드웨인 존슨은 천천히 손을 씻고 선생님께 위화감이 들도록 건들거리면서 몇 번을 쳐다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와서 저녁 내내 그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드웨인 존슨은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죠.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미식축구를 해보면 어떻겠니? 그 한마디가 드웨인 존슨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미식축구에 푹 빠졌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생각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목표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멘토가 되었지요. 드웨인 존슨 말합니다. 무례하고 버릇없게 굴었던 애송이에게 너를 믿는다, 정신 차렸으면 해 라고 말해주며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단 나를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프로레슬링 챔피언으로
영화배우로 성공하게 됩니다. 드웨인 존슨은 사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중요했지만 제 생각에는 드웨인 존슨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그러한 기회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레스 브라운의 명 강연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